저는 이제 이걸 껐어요. 자, 그 다음 날 여기를 다시 와서 네, 다시 이제 작업을 이어가고 싶다.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GitHub 데스크톱 들어가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. 여기 커런트 리포지터리가 여기가 이렇게 돼야 돼요. FU 이렇게.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얘를 GitHub 데스크톱을 누르면 껐다 다시 켜도 이미 얘가 선택돼 있습니다. 이 상태에서 요거 있죠? 요거 Show in Explorer 요거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exam 1 들어갈게요. 여기 들어가서 기존 건 다 끄고 얘 여기서 작업하셔야 돼요. 여기서 우클릭한 다음에 코드를 열기 해서 자, 저는 좀 바꿔보겠습니다. 이거 내용을 여기서 근데 올리기 전에 예를 들어서 저는 여기다가 느낌표 뒤에다가 물음표 세 개를 쓸 거예요. 근데 이거 한단 바로 올리지 말고 아 물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바뀌면 무조건 여기에 뭐가 뜨게 돼 있거든요. 근데 안 된다 하시는 분은 저장을 안 한 거예요. 컨트롤 S를 여기다가 점 한 다음에 커밋하고서 푸시 하면은 무조건 올라가긴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.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여기서 자 제가 여기다 빼기를 막 써볼게요. 자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하셔야죠. 우클릭 눌러서 요거 오픈 라이브 서버 이렇게 해서 여기서 확인한 다음에 여기서 이게 맞다 이게 맞는 것 같다 그러면 그때 올리시면 돼요. 그때 여기다가 점 커밋 푸시 끝이에요. 자 그리고 또 이거 내가 이거 주소를 외우기 싫다 나 이거 주소 외우는 거 어렵다 하시는 분은 이제 요 화면이 나왔을 때 여기 보면 뷰 온 GitHub가 있죠. 얘 누르면은 아예 이 창이 떠요. 이 창이 뜨는데 여기서 이걸 알려드릴게요. 요 주소에서 바꾸면 돼요. 현재 그럼 요청이 나오잖아요. 여기 리포지터리 주소가 나오죠. 리포지터리가 저장소인데 여기서 여기를 잘라내 여기를 아이디가 있을 거예요. 잘라내기 하신 다음에 요 앞에다가 넣고 점 하면 돼요. 그 다음에 여기를 뭘로 바꾼다? IO로 바꾸면 됩니다.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? 여러분 사이트가 되는 거예요. 다시 한번 정리 보세요. 요 사이트는 아시죠? 요 주소는 여기까지 들어와서 그냥 여기 중간에 있는 아이디를 잘라내기 해서 앞에다가 넣고 점 하신 다음에 여기를 IO로만 하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요 뒤에는 뭘까요? 우리 폴더 이름 이렇게 쓰면 됩니다. 자 근데 여기서 이게 있어요 여러분. 아무리 올렸는데 이게 적용이 안 돼요. 그럴 때는 Ctrl Shift R 맥에서는 Command Shift R을 누르셔야 되고 그래도 안 된다 그래도 안 된다 하시면은 여기다가 물음표를 쓰신 다음에 dummy라고 쓰시고 는 쓴 다음에 아무런 말을 막 쓰세요. 그래도 안 된다? 더 길게 쓰세요. 그래도 안 된다? Ctrl Shift R 누르세요. 그래도 안 되면은 10분 기다려야 돼요. 네 이렇게 자 저 지금 뭐 알려드렸냐면은 작업 이어나가는 거 그 다음에 수정하는 거를 알려드렸어요. 작업한 다음에 커밋한 다음에 올리고 작업한 다음에 커밋한 다음에 올리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